신인데 네가 웬일이니? 벌써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니? 지금 잘 오셨어요? 또 졸고 있었니? 어이구, 그러면 그렇지 참. 그나저나 지금 사장이가 올 때가 됐는데. 사장이 오나 보다. 났는데 니들만 도망가니? 어? 이 전화기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 전화기는 니들 목숨과 같은 거다. 알았니? 예. 니들은 못 챙겼어. 이 김을 왜 챙기냐, 김을? 어? 구워 먹으려고. 아, 니들 안 되겠다. 야, 니들은 벌로 이번에 새로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사람들 명단 싹 다 찾아와라. 그리고 김들, 니들 따라와. 에이, 답답이들 진짜. 뭐지? 이리 되는 일이 없니? 그러게요. 됐고 일이나 하자. 이거나 네. 봐라. 이게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 명단인데 우리한테 등록금만 보내면 명문대에 입학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전화해봐라. 예. 여보세요? 예, 거기 이번에 수능 보신 홍순목 학생 맞으시죠? 네. 여기는 해피해피 대학인데요. 지금 저한테 등록금만 보내주시면 우리 학교에 바로 입학시켜드릴게요. 그 명문대를요? 예. 근데 거기 등록금이 얼만데요? 1,000,000원이요. 1,000,000원이요? 왜 그렇게 비싸요? 아, 그 저희가 그 의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해피해피 대학에는 의대 없잖아요.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당황 안 했어요. 해피해피 대학에 의대가 있었나? 아, 그 원래는 없는데 홍순목 씨만 특별히 입학시켜드릴게요. 과대 학생회장 다 해먹으세요. 네? 뭐야. 근데 저는 의대보다는 그 패디과나 패디? 패디요? 패션 디자인과요. 아, 예. CD과 가고 싶거든요. CD요? 시각 디자인과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뭐야,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건 사기가 아니라 보피예요. 보피가 뭐예요? 보이스피싱. 아, 진짜 끊어 사기꾼아. 아니, 돌았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예 되는 것 같으니 등록금을 보내면 외국 명문대 입학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이 참. 여보세요? Welcome to university. You can just eat the campfire, compassion in the colony field, and omelette. 뭐라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1번. 안 궁금하시면 some just in the bungee jump and the pop can line. 아, 1번. 안녕하십니까? 대학 입학 준비 중인 홍순목 학생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등록금만 보내시면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입학시켜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요? 아니, 근데 시험도 안 봤는데 하버드대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입학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예. What's your name? 순목홍. 합격입니다. 예? 아니 무슨 이름 하나 물어보고 합격해요. A, B, C, D, E, F, G. 수석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좀 이상한데. 아, 저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미국까지 갈 형편이 안 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하버드대 춘천 캠퍼스로 가면 되죠. 예? 하버드대 춘천 캠퍼스가 있다고요? 하버드대 춘천 캠퍼스가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마이클 교수님이 닭갈비 먹을 때 밥 대신 빵 볶아달라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저 무슨 소리야. 야, 이 사기꾼아. 이제 뜯을 돈이 없어서 학생 돈을 뜯냐? 저기요. 그럼 엄마 좀 바꿔주실래요? 엄마 돈은 괜찮죠? 끊어, 사기꾼아. 으유.